제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1년 남짓 지났습니다. KBC 광주방송은 광주 전남 18개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와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는 기획보도 21대 국회 광주 전남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과 광주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주 서구갑 송갑석 의원을 만나봅니다. 가장 최근에 저희 법안 소위를 통과했었던 소위 말하는 손실보상법,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어렵고 고통을 받은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였습니다. 이후에는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법적인 것들이 도입이 돼서 그분들한테 지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차원의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법안 관련된 그것들을 100% 모두 그 법안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좋았습니다. 27명의 저희 호남 여당 국회의원들, 또 중앙당, 또 세 군데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RE300이라고 하는 초광역 호남 에너지경제공동체 구상의 첫 발을 디뎠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경선의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여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뭐 반드시 어떤 혼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오래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주 중에는 가장 원칙적이고 그다음에 합리적이고 이런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 대한 혁신의 요구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가시적으로 36살의 야당 대표가 출연을 해서 거기에만 아마 지금 당장은 눈길이 가실 것 같은데 청년 정치인에 대한 문제, 또 청년 공천에 대한 문제, 이런 식의 세대 교체는 민주당이 진작부터 쭉 해왔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 재창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바로 있을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들을 공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광주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전남과 전북이 함께 호남의 공동의 미래를 모색해 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제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것, 어떤 기여를 하는 것, 이것이 3년 동안 가장 해보고 싶은 일입니다.